금으로를 만든 김기덕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금으로에서 조사관 역 맡은 김영민입니다. 네, 영화 금으로에서 오진우 역을 맡은 이원근입니다. 네. 네, 감독님을 보셨을 때 나만 알고 있는 감독님의 가장 귀여울 때, 사랑스러울 때 언제인지 비밀 하나씩만 털어놔 주세요. 우선 좀 더 여러 번 봐주셨던 우리 김영민 배우님부터. 1대1 촬영 때였는데요. 워낙 추울 때 찍어서 스태프들이 이제 옆에 통에다가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. 네. 감독님 딱 오시면서 추워? 난 안 추운데. 감독님이 오늘 추위를 안 타시는 건가 싶었는데 감독님 워낙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투적으로 영화를 만드시기 때문에 네. 추울 겨를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사실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그리고 봄 보셨죠? 예, 감독님의 몸이 그렇습니다. 추위를 잘 타시지 않는 게 기본적인 상황일 것 같긴 하네요. 이원근 배우는 어떠셨어요?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있으면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면 아무 말 안 해도 어색하지 않잖아요. 근데 네. 감독님이랑 있으면은 되게 늘 그냥 이렇게 편안해요. 그냥 되게 농담도 잘 해주시고 늘 이렇게 미소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그 부분 자체가 되게 좀 재미있고 그냥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감독님 이제 비밀 하나만 알려주세요.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제일 귀여우실 때는 언제세요? 네?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 이건 내가 생각해도 좀 내가 귀여운데?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땐 없으세요? 뭐 사람들이 제 영화 보면 뭐 잔인하다, 뭐 그 면태적이다, 뭐 이렇게 굉장히 가혹한 어떤 의미로 많이 보는데요. 저 자신은 정말 이렇게 그냥 인간의 어떤 진심, 예, 그 진심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. 그 방법이 조금 거칠고 예, 뭐 이렇게 불편할 수는 있어도 결국 목적은 인간의 어떤 본질 또는 진실 뭐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집중해서 만들 때 가장 귀여울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